이놈아! 이놈아!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이놈아! 꽉 잡아! 꽉 잡아! 이놈아! 이놈아! 정신 차려! 선장!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언니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선장! 미안해요! 이영원아! 이영원아! 박철아! 박철아! 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선배야! 물 좀 드세요! 먹을 것 좀 드세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선장! 박철아! 박철아! 이영원아! 영원아, 거기서라. 나 혼자 살겠다고 니들이 죽길 바랬어. 신경 죽날까봐. 내 안에 그런 악마가 있어. 내가 그런 놈이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왜 하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천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구원은 주님의 것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방 꼭 잡으십사 양. 천국의 그곳에서 주님이
대신 평화와 자유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세. 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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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그 형제님, 이 타국에서 동료들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그 죄책감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위해서 조선 음식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니, 조선 음식이요? 예. 아니, 너무 좋아할 겁니다. 이 타국 땅에서 조선 음식이라뇨. 정말요? 아, 그럼요. 저기 신부님. 오, 벨릭스! 벨릭스, 잘 왔어요. 내가 솜씨 좀 부족하지만 이 벨릭스 위해서 양배추 김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니, 신부님께서 저를 위해서 김치를요? 예.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벨릭스!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벨릭스 이런 죄책감 쌓인 모습 천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깨어나세요. 벨릭스, 천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천주님께서는 벨릭스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친구로 불러주신다고요? 그럼요. 자, 그럼 우리 이 사랑 그 자체이신 천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러 갑시다. 바로 들어오세요. 예, 신부님. 예. 천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나 같은 주인은... 아주방! 예! 아유, 진짜... 아주방, 그것도 자책하고 계셨수가? 야, 신부님께서 나를 위해서 김치를 만들어주셨대. 김치 맛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에이, 아주방.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 오빠? 아주방, 잘 들어보십사야. 천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라 마심. 죄인을? 아이, 건안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천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사야. 아주방, 천주님께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아주방을 돌보고 계신 거라 마신. 아이, 건안한 이제 좀 아이 깨어나십소. 그래. 이 고난만 다 겪고 나면 천주님이 아주방을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마신. 아니, 천주님께서 영광... 나를 영광의 길로? 나를? 아, 이제 좀 의심 좀 그만하고 우리 천주님을 믿으십사야. 그래. 아, 천주님. 아니, 근데 너는 근데 왜 자꾸 내 눈에만 보이는 거냐? 하느님의 섭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섭리? 아주방, 아, 모임수가. 얼른 양배추 김치? 아이, 먹으러 얼른 들어가시다. 나 갈게. 얼른 가십사야. 아, 이렇듯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나흘이 흘러갈죠. 우리 김기량 아주방의 상처는 천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되는디. 아주방! 아주방!
간다 간다. 아니 빨리 오시죠. 간다 간다. 아 여기 간다. 빨리 있을 수 있게. 아 그래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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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주방 여기도요. 아 거 거기도 있네. 아 저기도. 아, 아 알았어. 아 여기. 그래, 그래. 아 맞다 맞다 맞다. 아주방 아주방. 제가 마심 그 노래를 하나 지어봐신 뒤 들어보고 가. 좋지. 잘 들으십소야.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한번 해보십소.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 오늘 얼굴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 예. 아니 그건 어디 가락입니까? 이거요 저기 아 그 제주민요입니다. 제주민요. 아 제주민요. 예예예. 예. 야 기도문을 이렇게나 열심히 외우시고 야, 얼굴도 너무 좋아지시고 아, 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박사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느낍니다. 이 타국에서 조선말로 교리도 배우고 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천주님의 진리가 제 삶을 이렇게 자유로 이끌어 주십니다. 형제님, 예. 이 천주님께서 네. 형제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예. 아, 제가 형제님의 세례명을 고민해 봤는데요. 아, 예. 이 베드로 어떠십니까? 이 즉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아주 잘 맞아 보이십니다. 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펠릭스 행운하라는 뜻에 이 베드로를 붙여서 펠릭스 베드로 어떠십니까? 아유 저야 펠릭스라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 베드로 사대의 세례명까지 저야 뭐 이따따 불러줬습니다 전.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펠릭스 베드로님. 아유 감사합니다 학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먼저 가세요. 아유 들어가세요. 아유 아, 먼저 가세요. 아유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가세요. 아유, 예, 예. 예, 예. 아유. 성령 강림 주길에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남파한 조선인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는 교리를 완전히 익히고 영세의 행복한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안에서 천주님께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그는 사랑이라고 놀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천주님, 제가 조선에 돌아가면 아마 저를 박해할 것입니다.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벌써 죽었어야 될 목숨, 천주님 사랑으로 덤으로 시작된 인생, 결국 천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이렇듯 세례를 받은 김기량 아주방은양 다시 조선 땅을 밟았구나. 아니 그런데 마심 그때 당시 이 조선이 천주교 박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량 아주방은양 신앙생활을 계속 아 또 계속 이어나가진 교우촌을 찾아갔구나. 그 교우촌에서 조선 신자들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아 그리고 또 최양업 신부와 태롱 신부도 만나게 되는디. 아이 여기 나옵수다야. 아유 신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원 없이 미사 참례하고 이 서로의 높고 낮음 없이 나누는 모습이 천국이었습니다. 제가요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세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래요 그때까지 하시는 일 안전하게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신부님.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이 펠릭스 베드로님, 가셨습니까? 아, 예, 방금 막 가셨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그 제주도는 아주 큰 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 조선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현이 3개나 되고요. 사람도 4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관이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이 사제가 갈 수 없을까요? 신부님, 제주도는요 조선에서 죄인들 유배 보내는 귀향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얼굴까지 철저하게 다 검사합니다.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다고요. 출륙금지령? 이야,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땅이라니 우리 하느님 하느님이 짬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저 펠릭스 베드로처럼 이 상인으로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격이지요.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적합한 분을 뽑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예. 만약 제주도에 사제가 갈 수 있다면, 예. 제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프랑스에 살던 어린 시절에 이 바다 낚시를 즐겼는데 이 바다 미연하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제가 두 다리 광어 우럭을 잡아서 회를 척척척 친다며 이거 조상이다.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래 봬도 제가 조선 방위신부 아닙니까? 만약에 제주도를 가야 된다면 제가 먼저 가야죠. 아이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제 막 조선말 익숙해지셨는데 그 제주도 사투리 알아들으실 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참. 멘토롱 또뚜할 때 호록 드십사양 알았지 꽃광? 뭔깡? 아이 신부님 꽝 탈락이십니다. 안됩니다. 여하튼 제가 제주 사투리보다 라틴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제주 사투리보다 라틴어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아, 신부님 잊으셨습니까? 그 조선 남쪽 하삼도는 제관할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도 제관할입니다. 에이 까칠하십니다. 우리끼리 관할 따지시기는. 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신부님. 뭐 제주도에 대해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아이 그럼요. 뭐 하십니까?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 하셨습니까? 삼다도. 어? 바람. 맞습니다. 털. 예. 여자. 여자요? 그러셔 신부님 고해성사 하고 오십시오.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 전 여자 안 좋아합니다. 아, 신부님 전 바다 좋아합니다. 도다리 광어 우럭 회 척척척. 아 정말 까칠하십니다. 1년 만에 살아 돌아와서는 뭐? 진짜 세상 가짜 세상 운운하며 우리를 세뇌하려더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아니, 국법으로 오만한 종교를 어디 들여와서 우리 망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아이 수상 물러가게 다신 찾아오지 말고. 응. 막둥이가 아파요. 그래서 의원한테 보여봤어? 네, 신방 불렀어요. 신방이 뭐고 얘 다 미신이라니까. 내 그런 사람들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 않소? 아니, 어머님이 불렀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아휴, 아이 그나저나 그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리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누구네 아방 토라시냐? 그거 도라짱 대형화 때나 뭐? 아이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입방아리 찢는데. 아니 여보, 우리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고요? 여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 귀 담아들을 필요 없어. 아이고, 또 시작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상은 가짜 세상이요. 천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오. 이 천주님의 사랑이 진짜 세상이요. 내가 그래서 자네 그 세례명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세례명이요? 내가 진짜. 아휴, 아니 여보. 아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 보고 뭐 도라짱이니 뭐니 해도 저는 무조건 당신 편이에요. 그래. 그런데 당신 이렇게 매일 뭐 가짜 세상이니 진짜 세상이니 운운하며 저도 너무 혼란스럽다고요. 저도 이런데 저렇게 몸져 누우신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어요? 그 어머니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소. 천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분명히 꼭 깨닫는 날이 올 것이오.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죽은 선원들 가족들이 송사를 일으킬 판인데 어떡해요. 국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유 국리는 무슨 국리. 나 때문에 생태 같은 아들 잃은 사람들이 아니 내... 당신 때문이라니요? 아니 뭐 당신이 폭풍치게 만들고 배부셨어요? 아니 언연히 당신도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이거 보시오. 나는 죽다 살아났지만 그들은 죽었잖소. 그러니까 당신이 그 도라짱이란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아니, 정말. 그 죽은 선원들 가족들 하는 꼴을 보면 내가 기가 막혀요, 내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간 누구가 내 먹고 살았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 알고 계시오. 내 막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좀 보고 와야 되겠어. 아휴, 저 사람 진짜 돌아시냐? 저 어떤 어짐쩡 임신이 진짜. 아휴, 진짜 속 터져, 진짜. 아휴, 와! 더 이상은 못 견디쁘다. 관리들의 수탈과 비리는 극에 달했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의 성 제주를 죽이고 있어. 맞수다게! 다 뜯겨 죽으나 굴러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 마심. 그럴 바에야 이 싸우다 죽고 크다. 맞수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우다. 우리가 이 섬 제주를 지키게 마심. 저 무태서 온 벼슬아치들의 횡포에 맞서 싸움은 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땅을 꼭 지켜볼게 마심. 담관오리로부터 제주를 지킵시다. 지킵시다. 아니,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아, 제가 포졸과 아는 사이라서 부탁 좀 했습니다요. 아, 그래? 아, 지금 어르신 집안이 쑥대밭입니다요. 이 남은 선원 가족들이 쳐들어와서 샤기들은 어떻게 사냐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이 밭도 아주 소란스럽던데. 말도 마십시오. 이 밀란이 발생했습니다요. 밀란이? 이 강재범이란 자가 뭐 탐관 오리를 처단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데 이 기세가 대단합니다요. 아, 그래? 뭐 속 시원한 것도 있고요. 관리들이라고 비리 터지고 세금이나 헤쳐먹고 그게 녹봉을 먹는 자들의 짓거리니 도적놈들이 따로 없지요. 그렇지. 백성을 섬기라고 일을 준 것인데 그리 권력을 남용해서야 항상 끝이 비참하지. 아, 그리고 자네는 그 보리쌀 여덟 가마니를 딱 준비해서 죽은 선원들 가족들마다 이 두 가마니씩 주게. 아니, 아, 이미 송사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뭐 보리쌀 두 가마니로 송사를 물리겠습니까요? 지금 송사를 물려달라는 입막음 쪼려 주려는 것이 아니네. 내가 매년마다 그들에게 주려는 거지. 매년마다요? 그럼 그들이 살았다면 내가 매년마다 줘야 될 품삯 아닌가? 아니,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어떻게 그 가족들 다 챙깁니까요? 이 사람아, 지금 밀란이 왜 일어났는가? 자기 자신만 알고 남을 착취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내가 그걸 한다면 내가 기득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거야 나눠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게. 그리고 곡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사정까지 잘 들어서 나한테 꼭 전해주게. 아, 예, 그들의 아픔, 뭐 사정 그런 것까지도요? 그것이 바로 천주님 사랑의 실천일세. 이야, 보리쌀 두 가마니도 어마어마한데 뭐 그들의 사정, 아픔까지 들으라니 천주님 사랑 실천 너무나 어렵습니다요. 이 사람이지. 그렇게 알고 가보시게. 예, 알겠습니다요. 아, 그리고 자네 그 내가 준 그 기도문은 좀 외웠나? 아, 제가 돌대가리라 가지고요. 전능하시오. 모르겠습니다요. 아이가 고생하시게. 고생입니다요. 그래. 아, 전능하시게. 선원 가족들에 의해 살인죄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김기량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따져보아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임을 밝히는 바이다. 김기량을 무죄로 판결한다. 이렇듯 제주 현감의 현명한 판결로 우리 김기량 아주방이 양 선원 네 명을 살해했다는 죄는 싹 벗겨졌다. 에헤이, 아, 이쯤에서 뭐 박수나 추임새도 넣어 집석에. 아, 추임새 한번 해보고다 한번 따라해 보십서. 저기 끝터 해보십서야. 얼씨구! 아, 잘한다! 아, 좋다!
아이 이쁘다. 고맙습니다 양. 아 이렇듯 김기랑 아주방은 양 상인의 신분으로 육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한양에 가서는 베르네 주교님께 사제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고 데리고 있던 뱃사공이나 친척들을 대상으로 천주교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어 아니 예비자가 20명 남짓이나 되었다. 아 여기서 고시성 가진 분 계시울까? 한번 손 들어봅서게. 아이 쑥스러워 하지 마랑 들어봅서게. 아이고 아이고 기울까? 아이고 잘도 하염 많은디야. 이 뱃사공 중에 고시성을 가진 뱃사공에게는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안에 김기랑의 일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디 어찌하야 그러는고는 그의 지지자였던 첫 부인이 죽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조당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까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또 2차 표류를 맞게 되는디. 야, 돛을 내려. 야, 돛. 눈을 퍼. 아니야. 개성도 소리하지 마라. 야, 파도가 나버린다. 물이 나버. 조심해. 정신 서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서주님 사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서주님 보고 살펴 주십시오. 서주님 사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서주님 보고 살펴 주십시오. 허기야 지겨차 어허야 디어차 허기야 허기야 뱃놀이 가장다 허기야 지겨차 어허야 디어차 허기야 허기야 뱃놀이 가장다 어디야 형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요. 그래. 야 우리 이 생선 말이야. 예. 저기 그늘진 데다 잘 말. 아 예 알겠습니다요. 아 형님들. 그래. 아 이거 좀 자셔 보세요. 이거 신부님이 형님들 자시라고 주시던데요. 아 그래? 형님 이거 뭐요? 이거 떡이요 이거? 글쎄 나도 이 처음 보는 음식인데. 맛있네. 기도 이행님아. 아 이행님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진짜. 아유, 자네 이렇게 아우만도 못하는가. 항상 음식 앞에서는 감사기도를 하라고 했잖은가. 예 맞습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하세. 예. 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예수님 육식과 죄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자 드시게. 예 잘 먹겠습니다. 아유 야. 와 이거 맛이 폭신폭신한 게 기가 막혀요. 아, 웬 떡이 이렇게 맛있죠? 아 이거 신부님이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카스텔라. 이 이름이 카스텔라래요. 아 카스텔라. 야 내가 이거 수녀님 이름 중에 스텔라란 이름 들어봤는데 이 떡에다가 여자 이름 붙인 거 보니까 카시성에 가진 스텔라라는 아주망이 만든 떡이구먼. 아이고 내 이게 맛있네. 아, 형님 그만 형님 말씀하고 싶었잖아. 좀 얘기 좀 들어. 돼지야 돼지. 아이 진짜 그만요. 다 들었어. 그 카스텔라 아주망이 만들었다며. 아이고 자네들 또 애 또 싸우는가. 아이 지금 형님 덕에 이쁘고 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 이게 그리 또 뭘 내 덕인가 이게. 아이고 아, 형님. 아, 나 진짜 딱 솔직한 얘기로다가 여기 외놈 나라에 딱 떨어졌을 때 야, 이제 꼼짝없이 대접을 했구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우? 예? 아이, 근데 형님께서
이거 요거 이거 요거 그냥 딱 하니까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딱 알아듣고 하이 소댓. 아이 그러더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 아니오. 응? 아이 그리고 또 장신부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데 아 이게 형님 덕이 아니면 누구 덕이오. 아이 맞아요. 우리 고향 제주에서는 이 나 같은 어린 놈은 어른들이랑 같은 방에서 밥도 못 먹는데 여기서는 신부님이랑 한 밥상에서 밥 먹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다 이게 다 형제 아닌가. 형제 형제. 그럼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조리를 왜 조선에서는 국법으로 금하고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나. 그분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러시겠나.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던 거지. 구원 구원 구원. 그럼 구원. 아 그 뭔 말인지 난 모르겠고. 아 난 그냥 형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니까 그런 줄 아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 동네에서 술 처먹고 쌈박질하고 댕기면서 망나니처럼 살아갈 때 나 붙잡고 사람 맹근 거? 아 우리 엄니도 아니오. 어? 아 우리 형제들도 아니오. 넌 그때 뭐 했냐? 아 형님밖에 없었잖여. 어? 아 그래갖고 나 형님 때문에 딱 정신 차리고 술 딱 끊고 우리 이쁜 샥시도 만나고 어? 우리 뽕떨이도 낳고 아이 뽕떨아 아빠 금방 간다. 아, 저도 큰형님 따라 신자 될라 그래요. 대풍랑에 부서져가지고 우리 광철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몸져 누우셔서 저희 집 딱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형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쭉 끊이지 않게 곡식 대주셨잖아요. 난 빚이 많은 사람이야. 광철이한테 목숨 빚도 있잖아. 그래도 이번 우리 풍랑 때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게 모두가 다 이 천주님께 기도드린 덕분이야. 좌우지간에 어? 응. 나 이번에 집에 딱 돌아가면은 어. 형님 따라 요 세례 한번 받으려니까. 아 그래? 응? 아 그리고 우리 뽕돌이랑 우리 각시랑 다 데리고 가가지고 어. 그 뭐야 그 어. 성... 어. 어? 성 뭐야 성 뭐야 까마귀 고기 먹었어 형님. 진짜 성가죠. 응 요거 한번 만들어 볼라. 그래 형님 저도요. 그래 야 우리 이거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요 일 예. 마저 하자. 아, 예 가자. 예 들어가시죠. 아이고 좋다. 아 이렇듯 고향에 무사히 도착한 김기량 아지방은요 아까 데리고 있던 뱃사공 두 명을 리대 신부에게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이 그러나 이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스레 나쁜 일도 있는 법. 경인 박해가 일어나던 해인 1866년 9월. 아니 우리 김기량 아주방이 치질이 운도 없지. 아니 장사차 들렸던 통영의 개섬에서 양 천주교임이 발각되어 통영 사람 세 사람과 함께 체포되었거다. 아니 그런지 우리 아지방은 양 이 천주교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며 체포되어 3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지. 아이 진짜 이놈의 이거 천주학쟁이 때문에 오늘도 또 밤새야 되잖아. 응? 아이씨 맨날 이렇게 밤새우면 뭐 따로 챙겨주는 거요 많은 거요 진짜. 아니 한 게 뭐가 있다고 챙겨달래. 욕심은 하여튼 진짜. 아유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 들었어? 아니 선배는 선배라고 곤장 5대 치고 저는 25대 치고 저 어깨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 네가 선배 하든가. 아 야 알았어 끝나고 막걸리 한잔 사줄게. 아이 저 쪼잔하게 진짜. 두부김치 씨 알았어 사줄게. 해물파전 그만요. 바람이 끝이 없어 알겠어 형님. 두부김치랑 막걸리 꼭 사줘요. 아이 알았다니까는. 아 형님 아 근데 이 천주학쟁이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아유 또 열받네 또 열받아. 어? 아 이거 박하유를 팔고 다녔어. 박하유가 왜요? 네가 그러니까는 초짜인겨. 네가 그러니까 25대를 치는겨. 어? 아 이 박하유만 판 게 아니지. 어?
이 시장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요 십자 짝대기며 뭐 이상한 염주알이며 그냥 이상한 책제를 그냥 쫙 뿌리고 있다가 잡혀온겨. 아니, 아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럼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아 답답해 죽겠네. 어? 너희 천주학쟁이가 어떤 놈인지 한번 보여줘? 어? 똑바로 봐. 어? 이렇게 세워봐. 네. 아니 빨리 이렇게 세워! 알겠어요. 야, 해선아. 어이 김기량이 그 천주인지 무엇이긴지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또께 기인이 말해가지고 목숨만은 살려줄게. 빨리 말해. 나는 천주님을 믿소. 나게 천주님 뿐이요. 야! 야, 그냥 안 믿는다고 말해! 아니, 안 믿는다고 말해. 집에 가족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여! 날 죽이시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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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리야! 어? 맞지? 어? 이 천주학쟁이가 이런 놈이여. 어? 천주인지 무엇이긴지 미쳐가지고 지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형님, 이제 이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는 거지.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권장 50대는 한 더 칠걸? 50대요? 어, 네가. 아, 형님 반반 쳐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10대는 쳐줄게. 어우, 춥다. 어우, 추워. 아, 나 진짜 졌다는 것도 선배라고. 아, 나 월급날만 아니면 다 때려쳤다, 진짜. 아, 진짜. 아, 잘 됐네. 천주님, 제 이 찢어진 살갗과 부서진 뼈마디의 고통이 천주님 십자가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일치할 수 있기를 비나이다. 천주님, 이 죄인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께 보호하오니 천주님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아, 광철아, 천국에서 꼭 보자. 두려움은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고 천주님의 평화가 김기량에게 깃드는지. 아니, 아니 내 팔이고 어깨고 이렇게 얼얼한데 아니 50대를 맞고도 살아있는 저놈은 뭐래요? 야, 20대부터 그냥 엉덩이며 허리며 다 아작났을 텐데. 야, 즐기다 즐겨. 어? 아, 에이, 받아 이거. 빨리 걸어. 예? 아니, 야, 우리가 무슨 망나니도 아니고 아, 우리 손에 꼭 그렇게 피를 묻혀야 돼요? 아이, 초짜야 진짜. 아이, 그럼 그냥 자연사한 거지. 이거 사형 집행한 게 아니지. 국법이 지엄해서 어, 오늘 밤 안으로 꼭 죽이라는데 낸들 별 수 있어? 그리고 말이요, 이놈은 특별히 한 번 더 죽이라는 명이 있었어. 예? 아니 죽인 놈을 한 번 어떻게 죽여요? 에이, 말 끊지 마라.
이놈이 문초 중에 그런 말을 했대.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내가 믿는 천주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야, 사또께서 그 말을 해주시는데 그냥 소름이 뒤에서부터 쫙 올라오대. 아니 그래가지고 이놈은 특별히 목을 매서 한번 죽인 다음에 요 가슴팍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한번 더 죽이라는 명이 있었어. 아이 뭐해 빨리 목 안 매고. 김기량 마지막으로 할 말. 나는 치명하여 죽을 것이니 그대들도 마음 변치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야, 땡겨! 예. 야, 덕과! 예! 가슴팍에다가 대못을 박아. 천국과 부활을 맛보았기 때문에.